세월을 역행한다는 루미코 씨. 어떤 식단을 먹고 있는지 볼까요? 가장 즐겨 먹는 메뉴를 선보인다는데요. 맛술과 간장, 생강을 넣어 만든 양념장에 손질한 고등어를 넣습니다. 뭘 만드시려는 건가요? 일본 음식인데요. 일본 타츠다 아게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흔하게 집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15분간 재워둔 고등어에 전분을 묻혀 튀기는 일본 가정식 메뉴. 루미코 씨의 고향인 일본은 식생활에서 생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데요. 일본에서는 사방이 다 바다라서 그런지 생선 종류도 많고 하루에 한 번 생선 안 먹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일본에서 먹었던 생선 먹고 싶어서 시장을 갔는데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일본이 그리울 때가 좀 있어요. 이번엔 디저트를 만드는 루미코 씨. 키위와 요구르트, 여기에 특별한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루미코 씨가 챙겨 먹는 콜라겐입니다. 저 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콜라겐이 피부에 좋으니까 피부 관리 차원에서 매일 먹고 있어요. 콜라겐을 알차게 채워 노화를 막아주는 루미코 씨의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봐. 알았어. 엄마가 먹어. 맞지? 진짜 맛있어. 가족들의 반응도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비린내가 안 나가지고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마법의 가루가 들어간 콜라겐 들어간 요거트? 갈 요거트? 참을 수가 없어요. 맛있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한 끼를 먹어도 노화 방지를 생각하는 게 동안의 핵심 비결.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섭취를 해야 제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피부 같은 것도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가 콜라겐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잘 챙겨줘야 피부도 이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루미코 씨가 선택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어류 콜라겐의 분자를 더 작게 분화시킨 형태인데요. 피부 속 콜라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저분자 콜라겐의 경우에 아미노산이 약 3개 정도 결합된 펩타이드 형태인데요. 이 펩타이드 형태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피부라든가 뼈 콜라겐 합성에 쓰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쥐에게 저분자 콜라겐을 투여하고 24시간 후 확인한 결과 쥐의 피부는 물론 뼈, 연골, 장기에까지 흡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